조종사와 어린 왕자, 사막에서 만난 조종사와 어린 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 조종사가 소리쳤다. 그런 외진 장소에서 누군가를 발견할 것이라고 찾을 것이라 느고 놀란 나머지 찾아서 발견한 후고 놀라서 소리쳤어요. 너는 여기서 뭐하니? 그 소년이 온화하게 웃었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탐험하고 있어. 내가 어린 왕자야. 조종사는 놀랐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먼 행성으로부터 신비로운 여행자인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하지만 그가 사막에서 그를 만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영어를 한번 기본적인 표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빼놓고 기본적인 표현을 빼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 파란 애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영어를 좀 쉽게 할수 있습니다. Pull out 이디엄 영어의 특징들을 좀더잘 발견할 수 있잖아 생각이 대명사는 파란 애로 등하고 문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써서 확인할 수, 파란 애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파란 애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영어를 좀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테이큰 어백 놀라서라는 수레표인데 영어 목소리로 일기 쓰는 것도 활용해서 영어 표현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는
파란색은 관사, 정관사, 어언더, 그 다음에 변형, 동사의 변형, 과거나 과거 분사, 그 다음에 명사의 변형, 그 다음에 형용사가 부사가 되거나, 또는 동사가 명사가 되거나 하는 어떤 표현들, 그 다음에 전치사, 수거, pull out, taken aback와 같은 표현, 그 다음에 시제 관련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영어 문장에서 정확히 표현을 할수 있다면 충분히 영어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듣기가 원활하게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